허허허허. 네, 아, 여러분들 들어오고 계시군요. 음소거 돼 있는 건가? 라디오 모드? 이게 뭐지? 아니,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으로 처음 해봐가지고. 이 밝게 좀 밝히고 싶은데, 참. 이렇게 하고 내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제 목소리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들어가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처음 해봐? 아니, 처음 해보는 건 아닌데. 아,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아, 여러분들. 아, 오늘 뮤직뱅크 녹화 끝나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여러분들한테 또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화면 밝게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밝게 하는지 저 모르겠어요, 솔직히. 좌우 반전.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예. 그렇네요. 어떻게 해야 이게 밝아질까요? 짠, 이게 아니네. 네, 아무튼 오늘 지금 이제 끝났는데, 오늘 와주신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또 오늘 앨범도 나왔었어요. 맞아, 앨범 기다렸다가 들어주신 분들도 다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고, 원래 이게 음원이 공개되는 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좀 앨범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일 이게 또 오늘 녹화가 길어지기도 했고 해서 29일 날 제가 좀 길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시간을 갖는, 네,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그거 좀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들렀습니다. 오늘 녹화 되게 궁금하실 텐데, 오늘 와주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다들 밥도 못 먹고 점심부터 이렇게 밖에도 보니까 진짜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활동이 남아 있으니 더 열심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오늘 슈광이 찾아와서 응원해줬습니다. 그래서 힘이 더 났습니다. 아무튼 너무 늦은 시간인데, 늦은 시간에 이렇게 방송 켜서 미안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아미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국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추억도 새록새록 돋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았어요. 진영도 참 얘기하던데, 여러분 보고 싶다고, 부럽다고. 아무튼 오늘 와주신 분들, 그리고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29일 날에 제가 찾아와가지고, 29일이 아마 수요일일 거예요. 수요일 날에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뭐좀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보는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내일 아침부터 촬영이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노래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즐겨주세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지만 다음에는 더 밝고 재밌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잠깐 왔다 가죠? 이거 인사드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미친 듯이 빨리 갔다, 빨리 왔다, 빨리 가는 거죠? 노래 잘 듣고 있어요. 고마워요. 저도 감사합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많은데, 앨범의 비밀에 대해서 이미 눈치챈 분들이 많어. 나중에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진짜로 가볼게요. 들어가서 저도 이제 씻고 자려고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이거 끄는 거 어떻게